아, 지난번에 50번까지 푸셨죠? 51번에 가면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 51번에 대한 거는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거를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수년가법이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내부 수익률법. 네, 수년가는 이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이제 차감해서 또는 공제해서 이렇게 뭐 표현할 때 여기 그 유출이라고 나왔을 때는요. 초기 투자액이라고 해도 되고요. 유출 자체를 그러니까 투자액은 초기 투자 비용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분 투자액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근데 똑같은데 유입이 들어오는 게 미래 들어올 수입 있죠. 수입의 현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를 뭐 한다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요. 뺀다 또는 뭐 차감한다, 공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고요. 얘네는 이제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이제 같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아지기 때문에 수년가를 0으로 만들어주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위에 거 둘은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고요. 얘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쓴다는 거.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그 1번에 보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자는 이제 투자안을 채택할 거고요. 그다음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요.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이제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인 기법에 들어가는 게 순수 내현 그래서 네 가지 이제 얘기해 드렸고요. 그래서 4번 지문에 보면 이제 투자자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요. 0보다 작으면 이제 기각한다 이런 얘기고요. 수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값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값을 서로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입을 얘기할 때 이거를 이제 세후 소득을 얘기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요 현금 흐름을 요거 기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유입에 대한 것이 다 세후를 얘기하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틀린 거는 2번을 준 거죠.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이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유입의 현재 가치로 나눴다 그러니까는 분모와 분자를 바꾼 거죠. 이게 작년에 시험 지문에 그렇게 바꿔서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내용 자체는 뭐 어렵게 주진 않아요. 간단하게 주니까. 푸실 때뭐큰 만약에 나오면 기본적인 내용은 뭐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수년가법 하고요 내부 수익률법의 할인율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얘는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 쓰고 얘는 내부 수익률 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기본적인 내용 정도를 예, 숙지하고 계시면 무난하게 이제 푸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52번에 보게 되면요. 자본 환원율을 물어봤을 때 종합 환원율.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시험에서 수익가액과라고 출제를 작년에 했어요. 이거는 이제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이렇게 수익가액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환원율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환원율에 대한 부분을 요거를 투자론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요. 이거를 간평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평에서도 뭐를 적용을 해야 돼요? 환원율을 적용해야지 수익가액을 구하니까요. 그리고 투자론에 가게 되면 종합환원율이라고 배우셨죠? 네, 그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 계산적인 사고로 물어볼 수 있을 때. 일단 이론적으로 일단 보시게 되면 얘하고 얘는 비례 관계고요. 이게 반비례 관계고요. 얘들도 똑같아요. 반비례고 여기 나와 있을 때 얘하고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요 과정에 대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저기 투자 가치 구할 때 보게 되면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요. 예, 영구적으로 이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요. 이걸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투자 가치를 구할 수 있을 때 역시 얘하고는 비례 관계고요. 얘하고는 이렇게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억하실 거는 수익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얘들이 커지면은 가치가 작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문장에서 표현이 되면은 요거는 왜냐하면 이론으로 했을 때 언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다 할인율의 성격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가 작아지거든요, 둘 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여기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환원율 구하라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환원율 구하라고. 그러면 얘도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가능 총소득부터 내려오듯이 얘도 마찬가지죠. 가능 총소득에서. 그렇죠? 그럼 거기도 조건이 가능 총소득 주어졌잖아요. 그죠? 가능 총소득이 2천만 원 주어졌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능 총소득에다가 기타 소득에 대한 건 넣고요. 공시라고 영업경비를 밑으로 뺐다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죠. 원래는 가능 총소득에서 뭐 빼야 돼요? 영업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수익을 더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나오면 여기다가 기타 소득을 더해주고요. 그럼 묶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둘다다 마이너스니까 두개 더해서 한 번에 그럼 빼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배열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가능 총소득하고 기타 소득을 더하게 되면 2,100만 원 나오겠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공실하고 영업경비 빼면은 공실이 3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가 450 이렇게 줬다 그러면 얘네는 750이잖아요. 공제하게 되면은 1350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3억이라고 줬으니까요. 3억에 대한 1350 계산하시면은 뭐4.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가능 총소득을 1,000만 원 주고요. 공실률을 뭐10% 주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뭐 유효 총소득에 예를 들어서 35%뭐 이런 식으로 배열하게 되면 1,000만 원에다가 그죠? 곱하기 0.9 곱하기 0.65 이렇게 해도 계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입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암산으로 계산하기 힘들 때,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방식이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환원율 구하는 정도는 그 복잡하게 내용은 안 주는데 얘도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얘도 근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줬어요.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연습해 보시면 무난하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요.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 이율이 커지면, 수익 가액은 커진다. 틀리다는 거죠. 작아진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계산 문제로 나왔으니까 반대로 저기 이론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뒤집어서. 그럼 왜 그러냐면요. 28회 때 계산 문제가 10개 나왔고요. 27일 때, 26회 때, 25회 때 계산 문제가 11개 나왔어요. 그러면 매년 두 자릿수가 나왔냐면 그렇진 않고요. 요두 번에 걸쳐서는 한 7개에서 8개 사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계산 문제가 10문항씩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계산 논리가 줄어들고요. 이론이 늘어나죠. 예. 근데 실상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에이, 안 되니까 그냥 버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론이 나오면은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까다로울 수도 있죠. 이론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작년에 민법이 뭐 쉬웠고 올해는 뭐 민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거는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작년에 민법이 쉬웠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는 그 전에 민법이 조금 더 힘들게 나왔다. 그러면은 작년 수험생들은 민법을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러면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나름대로 쉽게 느껴졌을 거고 학개론은 계산 문제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학개론도 계산 문제 빼면은 이론은 쉽게 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작년에 1차 합격자의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매년 난이도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의 난이도가 쉽냐 어렵냐에 대한 거는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라니까요. 상대적으로 그거에 소홀을 하게 되면 그게 어렵게 부딪히는 거고 열심히 준비했으면 쉽게 느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왜 앞에 총론에서부터 쭉 했을 때 제목을 달아드리잖아요. 제목을. 네, 그 제목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시험 범주에 들어간 애들인데, 네,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학개론이 그 용어에 대한 이해만 돼 있으면요, 외우지 않아도 되고, 문장을 보면은 답이 진짜 보여요. 처음에 공부 시작하신 분이 있었는데, 올해 또 공부하시다가 또 아마 무슨 그 직장 관계상 해가지고 한두달또 쉬었다가 그러고 나오신 분인데 초기에는 무진장하게 물어보러 오셨어요. 초기에는 들고 계속 쉬는 시간만 되면 물어보러 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번 주에 학결은 동형모의고사 봤을 때 성적이 8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뭐 보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러니까는 답이 보인다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덜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유리해요. 물어본다는 얘기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물어봐서 그게 이해가 탁 되면, 걔는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실상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가 물어보는 게좀 익숙하지 않고요. 예전에 학창시절에도 선생님 꼭뭐 물어보라고 그러면은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다음 그 반에서 1등 하는 친구가 뭐 질문을 던지면은 뒤통수가 따끔할 거예요. 그죠? 다 째려보는 거죠. 저기 끝날 때가 됐는데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정서가 그런데,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체킹을 하진 않죠.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이제 굳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반에서 꾸준히 들고 와서 물어보신 분들이 손가락으로 꼽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봄서부터 계속 물어봐가지고 나중에는 편한 거죠. 지금 되면. 자, 어쨌든 뭐 15일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죠. 우린 15일이면 하루를 3일같이 써야 돼요. 그죠. 그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지금서부터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고 그냥 이번 주에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고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분은 정리는 다 됐고 이제 지겹고 지치고 그러니까 빨리 끝냈으면 하는 거고 막바지에 불이 붙은 사람은 한 달만 있으면 뭔가 될것 같고 뭐 그런 거죠. 조금만 더 한번 해보시고요. 53번에 보시면 대출 가능액 계산하면 이제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일단은 그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암산으로 계산이 되셔야 되죠. 그렇죠? 거기 가치가 주어지죠. 주택의 담보 평가 가격이 5억이라고 돼 있을 때요. 담보 인정 비율을 60% 줬으니까. 그러면 5억에다가 5, 6, 30이니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억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암산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부채 상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줄 때, 아 얘도 여기가 이제 연 저당 상수가 들어가거든요. 네, 연 저당 상수가 들어갔을 때 0.1로 주면은 계산이 제일 편한 거고요. 위에 금액 구해서 10배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0.08을 줬단 얘기죠. 네, 그럴 때 이제 거기 보면 소득이 얼마냐면 5천이죠.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는 계산이 되시죠. 5천인데 DTI 비율이 몇 프로 줬냐면 40% 줬죠. 그러면 5천에 40%니까 2천 나오겠죠. 근데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얼마? 예. 네, 그러면 남는 게 얼마냐면 800 남잖아요. 800인데 0.08이면은 1억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로 빌릴 수 있는 건 3억인데 얘로 빌릴 수 있는 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걸 선택해야지만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니까. 그래서 답은 1번. 그렇게 해도요. 계산 문제에 대한 거는 순서 번호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풀릴 것 같아 그러고 해도 예, 뒤로 빼서 계산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게. 순간적으로 이것도 1200을 놓치면 계산값이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왜 13회차 뭐 이런 거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원리금 상환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 배열이 뭐냐면 이제 그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3억을 줬는데 담보 인정 비율이 만약에 50%를 줬다는 얘기는 3억 중에서 실상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1억 5천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또 놓치시는 거죠. 그 50%를. 그러면 또 3억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3억으로 계산하면 값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도출은 다 했는데 그거를 못 봐가지고 값이 안 나오게 되면 당황하잖아요. 그런 사이 시간은 썼고. 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그죠? 이론을 다 푸시고, 그죠? 예. 그리고 속도가 조금 느리시더라도, 예. 만약에 시간을 중간 체킹하셔가지고 학개론을 풀어서 마킹할 수 있는 시간까지 몇 분을 쓰셨으면 45분을 쓰셨으면은 넘어가야 돼요, 민법으로. 그죠? 여기서 몇개못 풀었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거를 꼭 내가 집착을 해서 풀어야지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더 쓰시면 민법에서 쓸수 있는 시간이 일로 뺏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몰린다고요. 근데 몰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한 10분을 갖다 더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45분에 다 풀고 마킹하기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적게는 7, 8개, 많게는 10개 남았는데 감독관이 얘기를 해요.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오죠. 당황하니까. 마킹도 아직 안한 애가 있고, 학개론도 저기 안푼게몇개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사이 시간은 또 흐른다고요. 그러니까는 자르셔야 되죠. 항상 잊지 마실 거는 이거 100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몇점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60점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60점을. 그러니까 6점 맞으면 되니까 35개를 풀었어도 또는 30개를 풀었어도 내가 원하는 소정의 결과가 있으면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춰주셔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갖고 성적이 안 나오면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풀어가지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틀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풀지도 못하고 찍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꼭 가늠을 해보세요. 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에 가면요. 예, 부동산 금융에 관한 기초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면 잔금 비율이라고 있죠. 저당 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을 우리가 잔금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잔금 비율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1 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1이 원금이고요.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 상환했으면 얘가 한70% 남아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빌린 돈이 있죠. 아, 융자금분에 미상환 잔금이 있죠. 이건 뭐 T시점에 잔금 뭐 이렇게 되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얘를 구할 때 이제 우리가 뭐쓸수 있다고 그랬어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쓸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랬을 때요 잔금 비율에 대해서 연금의 현가계수 뭐 이런 거 대입하고 그랬을 때 요렇게 해서도 무슨 비율이 나올 수 있어요? 잔금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억을 빌렸는데 미상환 원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있다. 그렇죠? 그럼 0.3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연금의 현가계수 이런 거안 보셔도 돼요. 혹시 만약에 지문에 들어갔는데 다음 중에 상환 비율을 올바르게 표현한 걸 물어봤을 때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은 다 이런 개수로 표시되는데 하나만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4번 지문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뭔가 다른 애하고 형식이 다르잖아요. 그럼 걔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거는 출제자가 암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굳이 이거를 찾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어볼 일은 없는데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잔금 비율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상환 비율은 1- 잔금 비율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남아있는 잔금이 70%면 이게 30% 갚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두개 더하면 1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융자금이 된다고 그랬고요. 상환 비율은 뭐로 구한다고 그랬냐면 저당 상수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하고 보게 되면 요건이 서로 반대잖아요.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가 저당 상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가늠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2번이 이제 틀린 거죠. 채무 불이행 위험은 차입자에게, 그리고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이다 그랬는데 둘다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다 대출 기관이 안게 되는 위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중에서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 위험이 있죠. 시장 이자율이 변동해서. 그렇죠? 이걸 이자율 위험이라고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면 약정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으면 뭐가 클때 조기 상환 하겠어요? 얘가 커야죠. 그즉 시장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 그렇게 되면은 뭐가 조기 상환이. 그렇죠? 발생하게 된다는. 이거는 시험에 지문상에서 그냥 스탠다드하게 나온 애들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도 답을 유도하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조기 상환은 어떨 때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졌을 때.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졌을 때. 그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시험 지문상에서 잘 쓰니까 그 등호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문장으로. 그죠? 예, 네, 그거를 자꾸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이제 지분금융에 대한 것은 대표적인 게 조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네, 또 구별을 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55번에 가시면요.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때요. 아, 원금 균등이 있고요. 아, 원리금 균등이 있을 때. 얘는 원금은 균등한데요. 시간이 갈수록 원금은 균등한데, 이자는 줄어든다고 그랬고요.
원리금 균등이 있고요. 그래서 얘는 원금이 균등한데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차감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원리금이 균등한 상환 방식이고요. 원리금은 균등한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이자는 둘 다 어떻게 돼요? 시간이 경과하면 둘 다 줄어들죠. 근데 만약에 1억 원을 융자를 받았고요. 대출 기간이 만약에 10년, 이자율은 만약에 5%였다. 이런 조건이라고 그러면 얘는 쭉 경과해서 몇 년이 경과했어요? 5년이. 그럼 원금 균등은 얼마 갚았겠어요? 5년, 10년 기간 중에 5년 경과했으면 얼마 갚았겠어요? 반 갚는 거죠, 반. 원금 균등이니까. 5천만 원 갚았다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 있는 원리금 균등에서는 쭉 가서 한 몇 년 가야 돼요? 한 7년에서 8년 정도는 가야 절반이 상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초기에 원금 상환액이 적단 얘기죠. 가면서 상환액이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구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조기 상환하면 상환액이 있죠. 상환액은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예? 네? 상환액은 얘가 크다고, 얘가. 조기 상환하죠, 중간에. 그럼 조기 상환할 때 갚아야 될 돈이 있죠. 예? 네? 예, 네, 상환. 은행으로 다시 이제 돌려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럼 상환액은 얘가 크죠. 그렇잖아요. 얘가 상대적으로 적게 갚았으니까 상환액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착각이 뭐냐면, 이건 조기 상환할 때 상환액이라고요. 지금까지 누가 더 많이 갚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가지고 대출 중간이 있죠. 중간에 조기 상환할 때 잔액 있죠. 대출 잔액은 어느 게 더 많이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환액이 더 많죠. 갚아야 될 돈이. 근데 그게 순간적인 착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거를 출제자들이 활용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묶어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거 나왔을 때 틀리시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혹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있죠? 그렇죠? 똑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융자 받았다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게 상환액이 제일 크겠어요?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얘가. 얘는 왜냐하면 원금 만기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낸다고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 전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가 상환액이 제일 큰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체증식도 있는데 얘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내용이 간단해져요, 얘가. 그렇죠? 모든 부분에 있을 때 얘가 약간 꼴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출제자들이 조금 난이도를 높여주는 게 얘네 둘 비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착각하시거든요.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순간적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은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실하게 구별을 잘 해 두셔야 돼요. 원리금 상환 방식에서.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고. 그죠? 아,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드리지만 시험상에서는 지문을 다 풀어드립니다. 예, 정확하게 풀어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모의고사 드리면 뭐 물어볼 때 이렇게 하면 조건 드리잖아요. 예, 그 조건 다 맞춰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게 조건이 다 충족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푸실 때는 그 조건도 다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조건을 잘 봐야 문제 풀 수 있는 단초가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여기다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문장 보시면은 다 풀어져 있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55번에 보게 되면요. 1번에 보게 되면,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체증식에 비해서 차입자가 초기 부담을 적게 하니까 차입자에 대한 융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원리금하고 체증이 있으면 누가 초기에 상환 부담은 어느 게 더 커요? 원리금이 크죠. 체증이 제일 적죠. 체증은 초기에 상환액을 적게 가져가는 대신에 마지막 뒤로 가면 갈수록 상환액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최증식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최증식으로 융자해주면 대출자가 안게 되는 인플레 위험이 있죠. 네, 그게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네? 그 작아진다고 얘기한 거죠. 네, 고정금리에서. 그게 이제 우리가 틸트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고정금리 하에서 대출자가 예상한 인플레보다 무슨 뭐가 실제로 높으면요. 실제 인플레가 높으면 대출자가 손해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럴 때 상환이 많이 들어오면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원금이나 원리금으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얘로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상환액이 어떻게 돼요? 적죠. 예, 대신에 나중에 물가가 안정이 됐을 때 상환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가겠다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월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자체를 틸트 효과라고도. 그래서 최증식으로 해준다는, 고정금리에서 최증식으로 융자해준다는 얘기는 대출자가 안게 되는 인플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 아마 문제로도 드렸을걸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번에 고정이자율 저당대부 방법 방식에서 예상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기간의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진 않죠. 이자율을 산정할 때 예상 인플레이를 반영을 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하락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3번에 보면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이라고 있는데, 인플레이율에 따라서 이자율을 변동시킨다고 돼 있는데, 걔는 잔액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잔액을.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잔액에다가. 네, 시험상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요. 지금은 잘안 쓰는 방식이에요.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이자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니까는 반대로 표현한 거겠죠.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원리금은 균등하죠. 근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뭐는 줄어들고요. 이자는 줄어들고 뭐는 커지는, 예, 원금은 커지는 이런 구조니까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크기의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이 보면 4번이죠. 최증식은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도 상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죠. 그래서 상환하지 못한 이자가 대출 잔액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죠? 초기에 대출 잔액이 융자금보다도 훨씬 커지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5번에는 이제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번에 보시면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조금 아까 설명해드린 내용이 있죠.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에 만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56번도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줄 때요. 조건 다 줘요. 단 대출 기간과 대출 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 대출 조건은 다 동일하며 뭐 이렇게 다 준다고요, 조건을. 그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에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의 크기는 일정하겠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기간 지불하는 지불액이 일정한 것을 말하면 그 크기는 저당 상수와 대부액의 곱으로 산정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원리금 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융자금에다가 뭐 곱해서 예. 네. 저당 상수 곱해서 이렇게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4번에 가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에 저당 지불액이 적다 그러면 틀리죠. 대출 초기에 저당 지불액이 있죠. 원리금. 원리금이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 제일 크죠. 우리 그때 왜 그림으로도 확인해 봤었잖아요. 저당 지불액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한다고 봤을 때요.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이 제일 큰 애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원금 균등. 그죠? 그 다음에 원리금. 뭐가 제일 작다고 그랬냐면요. 최증식. 그래서 대출 초기에는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이 있죠. 상환액이 제일 큰 애는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다 확인을 해본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이제 DTI 규제를 하는 경우에 저당기간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원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진다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 갚아나가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작잖아요. 금액이 작게 되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죠? 56번에 답은 4번 이렇게 줬고요. 57번에 보시면요. 계산 문제죠. 예.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연리 5% 10년간 매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을 때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일 때 첫해 원리금 상환 후에 잔금은 얼마냐를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항상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해야 됐을 때요. 이거를 주죠. 저당상수를. 저당상수를 여러분들에게 계산하라고 유도할 수는 없어요. 그냥 준다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융자금이 얼마냐면 3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당상수를 보게 되면요. 0.1295라고 돼 있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388만 5천 원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원리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금에서 뭐를 빼면요. 이자를 빼면은 그러면 이제 원금이 나오죠. 예. 그러면 이자를 우리가 계산해야 될 때 3000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5%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50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자가 되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원금이 되겠죠. 그러면 238만 5천 원. 그러면 결국 3천만 원에서 이거 빼면 된다는 얘기죠. 빼면은 첫 해 상환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1번에 2761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은 다 해보셨겠죠? 네. 근데 원리금 균등 분할은요. 내기가 이제 조금 이제 뭐 형식을 좀 바꿔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새로운 형식으로 뭐 등장을 시킬 수는 있는데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리금 구해서 이자 공제하면 원금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를 특히 줘야 돼요. 저당 상수도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로 좀 답변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근래는 이제 원금 균등에 대해서 몇 회차 상환액 뭐 구하라 이렇게 주는 건데 그건 뭐 그러니까 여기도 계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정의는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원금 균등으로 나왔을 때 몇 회차 상환해야 된다 이런 거는 간단한 논리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조금 이해하셔서 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알아두실 게 지난번에 융자금에다 저당상수 곱한 뭐예요? 원리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를 구하라고 할 수 있냐면 저당상수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당상수. 저당상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요. 얘에다가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융자금에 매기간 갚아야 나가야 될 원리금이 있죠. 예. 네. 요거 나누면 저당상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저당상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네. 이 조건의 저당상수를 올바르게 표시한 걸 물어보면 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이렇게 저당 이렇게 주질 않고요. 숫자로 이렇게 줄 수 있다고요. 3천에 대한 예를 들어서 388만 5천 원 이렇게 쓰면 이게 저당 상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나눠주면 이 수치가 떨어진다고요. 거기 나와 있는 조건이 있죠. 0.1295 있죠. 이게 나온다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거 예전에 한번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까지는 혹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년 원리금 균등 분할 나오면은 뭐 이자 구해라 원금 구해라 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당 상수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이제 58번에 가시면요. 부동산 금융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을 이제 물어봤을 때요.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왜그 차등식을 얘기했을 때 항상 우리가 변동 이자율을 적용할 때가 이제 인플레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을 때 세부적으로 한번 등장하면은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네, 구별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번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의 가산금리를 차감해서 결정이 된다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순간적인 또 착각이 들어와서 뒤에 거를 제대로 안 읽어 보면 그죠? 다 맞는 지문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변동금리 대출에서는 기준금리에다가 뭐를 가산해서 기준 가산금리를 가산해서 우리가 정하잖아요. 기준금리에다가 무슨 금리를 가산금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문은 이걸 빼서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기준금리로 쓰는 게 CD 또는 코픽스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거를 제대로 잘 확인하지 않고 예, 덜컥하게 되면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5번 지문 같은 경우에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차입자의 소득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수요는 감소한다면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편에서나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증가하죠. 그렇죠? 얘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지문들에 대해서 정리 좀 해보시면 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동산 얘를 유동화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었죠. 현금화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자산 유동화제도,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제도,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저당의 유동화제도니까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주택 저당 채권을 뭘 한다는 거예요? 유동화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건요, 어디에 기초해서 저당권에 기초해서 저당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를 반영한 채권이죠.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동화하는 제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일단 틀린 거는요. 1번에 보면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해서 1차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은 증가하고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다고 돼 있죠. 네, 그게 잘못된 거죠. 이자 수익은 감소하고요.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1차 시장에서 보면요.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여기 만약에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A라는 사람과 만약에 국민은행하고의 대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융자를 해주고요. 여기는 이제 거기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이런 구조죠. 그래서 주택이 5억짜리인데 한 2억을 융자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융자를 해줬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설정이 되겠어요? 예,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만기가 몇년 이상?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명칭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누가 갖고 있겠어요? 국민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채권에 관한 권리에 기인해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갖고 있는 게 저당 채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얘한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뭐를 갚으라고? 원리금 갚으라고. 빌린 돈에 대해서.
그걸 갚은 권리를 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있는 채권이라는 게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에 관한 소유권,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저당 채권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얘네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가 만약에 현금이 부족해서 이거를 팔수 있어요, 없어요? 팔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팔면 어떻게 돼요? 이 권리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이 권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원리금은 이거를 사들인 기관이 그대로 가져가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요 채권을 관리하게 되는 뭐만 받게 돼요? 수수료만. 원래는 대출해 준 거에 따른 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넘겨주니까는 이자 수익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관리에 따른 뭐만 수수료 수익만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적인 구조를 보면은 얘네가 갖고 있는 게더 좋아요.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넘겨주면은 수수료밖에는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준다는 얘기는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여러 이유 등을 들어서 이제 넘겨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에 가면요,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있죠. 그게 몇차 시장이겠어요? 2차 시장이겠죠.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및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라는 증권화를 이제 포함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저당의 유동화는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제고시켜서, 그러니까 유동성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 BIS 비율이라는 게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얘기하죠. 얘네가 이제 넘겨줄 때는요, 이게 위험 가중자산분의 이게 자기자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요 BIS 비율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의 비율이 최소한 못해도 몇 프로는 유지해야 된다. 8%는 유지해야 된다. 그럼 이 비율을 8%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방법은 위험 가중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고 자기자본의 비율을 늘려주게 되면 이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위험 가중자산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만기가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죠. 이게 위험 가중자산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팔면은 이 자산 비율이 줄잖아요. 판 만큼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자본 비율이 커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유동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높이는 데 초점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서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로는 대출이 잘안 되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승인이 안 떨어졌다. 다음 달 초면 승인이 나올 것 같다. 좀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 비율이 커지고 이게 또 줄어드는 그 부작용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에서는 이제 그렇게 일단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왜 은행들 통폐합할 때 있었죠? 그때 연말에 저거 맞추느라고 은행들이 그때 난리였다고요. 일단 저거를 맞춰서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 줘야지만 합병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거나, 만약에 합병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연말에 뭐 대출하기 뭐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0번, 61번이 그 증권에 관한 부분인데요. 증권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얘네들 기초했을 때요, 그죠? 요거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시죠? 얘네 네 가지 했을 때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전부 다 누가 갖고요? 이건 전부 다 투자자가 갖고요. 이거는 전부 누가 갖고요? 전부 다 발행자가 갖고요. 여기도 여기를 다 투자자가.
그래서 이제 여기는 MBB는 이 초과담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초과담보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만기를 정확하게 할수 있는 것도 뭐 MBB라고 그랬죠. 전부 콜방어가 설정이 되니까. 그죠? 예. 그 부수인 거 말고는 뭐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요 중에 여러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애가 누구예요? CMO 하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뭐 어렵게 구성이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먼저 60번에 가면 채권형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죠. 자, 모조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새로운 부채로 채권을 발행하는 유동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MBB 같은 경우는요. 발행기관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라 보유 자산을 뭐로 제공해서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려오는 구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랑 같은 구조란 얘기죠. 얘네가. 그래서 이제 그 구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MBB의 발행기관은 저당 차입자의 부채 서비스액과 관련 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MBB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자금 수요자가 있으면요. 만약에 이제 자금 수요자가 A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국민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택금융공사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에다가 융자를 해주고 보유하게 되는 저당 채권이 있죠. 그러면 이 저당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이 저당권에 관한 뭐를 갖고 있고요. 소유권과 원리금을 뭐 할 수 있는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죠. 이거를 누가 갖고 있다가요? 금융기관이 갖고 있다가 이거를 일로 넘겨준 거예요. 유동화 중개기관에게.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요 저당권이 있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뭐를 발행을 해요? 여기 투자자에게 이거를 발행을 할 때요.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얘가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는 뭐를 갚아야 돼요? 이 원리금을 그대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겨 수수료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그대로 뭐 해주는 자동 이체하는 형식으로 발행하는 건 MPTS. 근데 얘는 이걸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단순히 얘네는 이거를 뭐로만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로만. 이거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은 일로 넘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일이 없죠. 그건 얘네가 갖는 거예요. 얘네가 갖고 야, 내가 이거 지금 발행할 때 여기는 만약에 대출 이자율이 5%를 이렇게 빌려줬다 그러면 이거 수익률이 1.8%야. 그래서 별도의 만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30년. 요 30년 기간 동안에 뭐는 이자 지급은 내가 약속을 할게.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형태로 발행하는 게 MBB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요 저당 채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저당 채권은 단순히 모름만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로. 그리고 자기의 신용이 있죠. 거기에 기초해서 요 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이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모든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다 얘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이거를 갖다가 발행할 때 1억짜리 발행하게 되면 한 1억 2천 정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요. 2번에 MBB 발행기관은 저당 차입자의 부채 서비스액과 관련이 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채 서비스액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걸로 주기로 약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담보만 보고 이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원리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3번에 보면 MBB의 발행자가 조기 상환 위험과 채무 불행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MBB 투자자는 다른 MBS에 비해서 낮은 위험을 갖게 돼서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만 지급한다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 MPTS는 모든 걸 누구에게 줘요? 투자자에게 주죠. 근데 만약에 얘가 조기 상환을 하거나 하게 되면 수명이 일찍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뭐가 보장이 돼요? 만기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MPTS를 투자한 투자자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받게 돼 있다는 얘기죠. 언제 수명이 끝날지 모르니까. 뭐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4번에 보면요. MBB 발행자의 대차 대조표에서는 MBS 발행한 만큼 저당이 감소하고 이에 대응하는 현금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이거는 MPTS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우리가 대차 대조표에서 보면 차변과 대변이 있잖아요. 원래 보유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자산이 있어요. 100억짜리가. 네, 현금은 제로인데.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매각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를 담보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로 해가지고 만약에 100억 빌려왔다. 그러면 뭐가 늘어나겠어요? 부채가. 그죠? 그러니까 총액은 오히려 어떻게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팔아버려서 자산이 얼마가 되고 재료가 되고 현금이 늘어나는 식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바꿔버린 건 MPTS 얘기고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는 그래서 4번에 대한 거는 MBB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MPTS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MBB 투자자에게는요.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MPTS의 수명보다는 긴 게 일반적이라는 것은 뭐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기가 보장이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61번에 가면 MPTS에 대한 설명으로 예,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 모조당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흐름에 대한 지분과 모조당의 소유권 혹은 소유권의 지분을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갖게 되는 요 소유권이 있죠. 이 소유권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A 거라고요. 그죠? 이 물건의 소유권은 얘가 갖고 있잖아요. 단지 얘가 뭐를 받은 거예요? 융자를 받아서 뭐가 설정이 된 거예요?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겠어요? 얘네가 갖고 있는 거죠. 돈 빌려준 애가. 그럼 나중에 MPTS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이 저당권에 관한 지분을 매각한다는 얘기죠. 이 소유권에 관한 전체 소유권에 관한 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모조당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과 모조당의 소유권 혹은 소유권의 지분을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조당의 소유권이잖아요. 모조당 이거 애초에 대출해주면 설정한 요 저당권 있죠. 여기에 관한 거 기초하는 것이지 이 소유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과 이자율 위험이 전가되는 것으로 투자자는 다른 MBS에 비해서 높은 위험을 보유하게 되며 채권형인 MBB보다 낮은 이자가 지급된다니까 틀렸겠죠. 얘는 수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MPTS는. 그래서 MBB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물어봐서 여러분들을 그거를 풀게 하도록 유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뭐 틀리란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구조 정도만 알고 계셔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있죠. 이렇게 형성하신 거. 이게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또 중요해요. 그죠?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푸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푸시죠.